저희는 지금 이렇게 연세 집을 다 찾고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5분 안에 먹을 수 있어요. 내일이니까 마스크 쓰세요. 번거지 꺼낼까요? 다 먹니? 아니,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면 이건 나오지 않나? 읽어드릴까요? 꼬르 보는 세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요. 저희는 이제 두지타니 호텔로 갑니다. 공항에서 그냥 택시 있는 거 잡고서 이렇게 보면은 수화물을 실어주는데 수화물 하나당 1달러씩 받아요. 그래서 1달러랑 저 앞에 있는 미터기를 더해서 최종 금액을 내면 된대요. 네, 두지타니까지 보통은 20달러면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약간 짠, 저희 객실인데 여기에 중간문이 있다. 중간문으로 이 욕실이랑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구로 바로 들어오면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큰 거울이 있고 여기에는 욕조, 씻는 곳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씻는 곳인데 아 여기가 변기구나. 여기에는 변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침대가 두 개 있고 저희가 세 명이라서 엑스트라 베드가 하나 있어요. 오션뷰야 오션뷰. 와 진짜 예뻐 바다. 와. 근데 저기까지 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온다는 거야. 되게 얕은 거. 되게 얕다. 물 진짜 짜겠다. 저렇게 맑은 거 봐서는. 너무 예쁘다. 우와 사람들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잘 찾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지금 호텔에서 안에 봤을 때 뷰인데 너무 예쁘죠? 뭔가 모형들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자, 찬미님을 위한 미니언. 와, 진짜 귀엽다. 저기요, 인형도 이거 제가 직접 뽑은 거 아시죠? 오드아이예요. 축하드려요. 제 거는 괜찮네요. 안 눌렸어요. 짱이다. 근데 이 메뉴가 그 가격이 비싸긴 하다, 그치? 룸 서비스를 시켰는데 이게 팁까지 있어서 14,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역시 미국은 음식을 먹는 게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먹는 거 제가 찍어놓을게요. 와 이거 케첩 이거 또 이분이 하신 말씀. 나는 꼭 먹어. 말이 없진 않잖아. 아이고. 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수영을 끝나고 잠깐 밖에 티갤러리아가 근처에 있다길래 거기를 가려고 나와 준비를 했어요. 되게 노래 보이네? 왜 이렇게 나 노래 보이지?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랩 원피스를 입고 그냥 저 뭐지? 짚신 슬리퍼를 신고 그래도 포인트로 귀걸이랑 목걸이를 했습니다. 제이식당 봐봐. 제이식당 있어. 어디 있어? 나도 믹스 먹어볼래. 한국에서 이거 먹어봤어. 비싸다. 믹스 우리나라보다 비싸. 콘으로? 다 콘? 아. 엄청 맛있네. 제가 머리에 모자가 들어가서 폴로에서 모자를 하나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희는 지금 눈썹이 없어졌는데 여기? 아닌가? 빛인가? 아니구나 빛이. 저희는 지금 뭘 하러 왔죠? 샴푸랑 컨디셔너가 부족해서 사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싼 것 같아서 하나에 6,000원인데 딱 저희 머리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5일 동안. 여러분 M&M이 여기서
한국에서 엄청 유명해서 없는 맛이 되게 많대요. 여러분. 네네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파는 맛들이 되게 많대요. 이런 거. 오케이요. 이거를 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숙소고요. 제가 구입한 모자 보여드릴게요. 키 갤러리아에서 홀로에서 $99를 주고 샀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큰데 이게 라지 사이즈가 나와서 제 머리에 들어가요. 심지어 양면이에요. 물론 이 면은 솔직히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하얀 티셔츠에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자수가 너무 예쁘죠? 대박 예쁘죠? 이거를 쓰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버킷햇을 반팔티에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여름에 머리 안 감은 날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 그림자가 돼서 이상한데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뻐. 얘들아 이렇게 쓰니까 어디 갔어요? 귀엽죠? 아 귀여워. 귀엽죠? 저 귀여워요? 귀엽죠? 귀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이렇게 쓰니까 귀엽죠? 훨씬 낫다. 내가 니한테 뭐라 해. 여기서 나가라 해. 아니 화장대를 없어. 저희는 지금 화장을 지을 때고요. 자, 마법의 아이 리무버를 보여드리죠. 바로 이제 안 써봤죠? 어? 어 뭐야? 나도 그거 그래, 써보고 싶었어. 난 오일일 줄 알았어. 저기 내놓으세요 하였는데. 저 어때요? 세 건데. 빵빵.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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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인지 알죠? 아 알아요. 네. 아, 여기 이대로 다? 문지르면 안 되나요? 화장실 닦을게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괌 여행의 첫 번째 날 밤이에요. 어제 좀 새벽에 출발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자서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요. 민감성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괌 여행에 가져온 제품은 이 제품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다들 아실 텐데 프리메라의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예요. 초민감 피부도 케어해주는 리페어빈 성분이 들어있고 마데카 소사이드도 들어있어서 이번 괌 여행에 딱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랑 함께 쓰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이 프리메라의 리페어빈 시카 크림도 같이 가져왔어요. 이게 패키지거든요. 3월 한 달 동안 구입할 수 있는 리미티드 에센스인 이번에 이 에센스를 구입을 하면 크림을 20ml를 더 준다고 해요. 일반 시카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제형이거나 아니면 밤에 바르는 제형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낮에도 발라도 되는 제품이에요.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메이크업을 지어낸 뒤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이 이번 괌 여행에서 쭉 써보려고 해요. 제형은 일반 에센스에 비해서 살짝 유분감이 도는데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지성 피부보다는 좀 건성 피부에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에요. 세수하고서 바로 피부결 정리하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봤는데도 피부가 밀리지 않아서 이번 괌에서 한번 한 통을 다 써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성 피부고 같이 온 동생들이 건성 피부거든요. 지성과 건성 피부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밤이니까 한 번 더 발라주고 제가 이걸 바꿔서 낮에도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밤에 사용했을 때 확실히 전날에 비해 많이 진정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발라줄 거예요. 사은품으로 온다는 이 20ml 시카 크림인데 제가 딱 4박 5일 동안 사용하기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피부에 오늘은 밤이고 아무래도 첫날이라서 그런지 지금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좀 꼼꼼히 발라줄게요. 거울을 보고 오늘은 이제 맥주를 딱 먹고 바로 자려고 하는데 내일은 막 경비행기도 타고 그래서 바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브이로그에 계속 넣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느라고 동생들이 저쪽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걔네한테도 한번 나와서 이걸 발라보라고 해볼 거예요. 자 저는 지성 피부고 요 조그만한 친구들은 건성 피부예요. 우리 둘이 같이 두드리면서 오냐. 이 친구들은 건성인데 얘가 요즘 붉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한번 아침에 좀 달라지는지 객관적으로 네. 사용을 해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박 5일 동안 저랑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네.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술을 잘 안 먹는 찬미가 산 거고 근데 이것도 술을 잘 안 먹는 제가 전 술을 먹을 수 있는데 안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술을 잘 먹는 동생이 페일 에일 8도 페일 에일인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다고 샀대요. 그리고 이거는 찬미가 마카다미아 이거 너무 먹고 싶다고. 이거 우리 엄마 아빠도 괌 갔다 와서 이거 한박 한가득 없어. 이거는 모자이크 할게요. 이분이 코를 너무 골아서 제가 같이 못 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에 붙인다고 이거 사왔어요. 나는 그 며칠 전에 생 마카다미아 먹었거든. 둘 다 맛있었어. 생도 맛있어? 왜 생은 안 먹어? 생은 좀 맛있어. 근데 다 먹었더니 50g에 200칼로리라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조금 먹었다. 우리 아까 여기서 한참 쉴게. 그래서 소리 난 거야? 진심으로 그렇게 뭐야? 하시는 거야? 제 트러블이랑 다크서클 가리는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아니 이 숟가락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언니 그러면 어떡해. 맥주를 따러 아주 힘내주시는 우리 막내. 손 부들부들. 아 제가 결국엔 피를 얻고서 오프너를 선택했어요. 오 한 번에 따졌어.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이거 먹어봐. 먹어봤어? 아까? 맛있을까? 애플 사이다 마시오. 냄새 이상한데? 야 이거 하도 돌려서 그런지 병에서 쓴 그 쇠면도 질비는 맛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요.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붉은 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친구 그 코골이 밴드가 아 코골이 밴드 맞지?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옆에 자서 저도 지금 잘 자가지고 얼굴에 뭔가 예민했던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이 언니 괜찮다 그지? 붉은 기 사라진 너 일어나서 왜 붉은 거 없지? 응 원래 되게 붉은 친구인데 붉은 친구? 저희는 이제 핫선이라는 업체에서 그 픽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나 이거 꺼내는 거 까먹었다. 이거 너무 대박 나오네. 언니가 읽어주고 있어. 난 앉은 줄 알고. 근데 나 장난인 줄 알았어. 그건 진짜예요. 이거는 한 명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저분이 타시긴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경비행기 여기 와서 이렇게 들면 이분이 지금 운전을 하기로 해서 들면 들리고 저 여행자 보험 만들어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 했어요. 저분만 하셨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가 촉촉해지고 있는데요? 아, 코가 코안 들어가. 사랑해줘요. My best way is to Mumbai. Lots of hotels. 아, 내 생각에 다 그 이 샌들 날아갈까봐 그런 것 같아. 아. 저희가 탈 비행기야. 네. 이렇게 사진 찍을 시간. 작은 이부터 타. 오케이, 파신자 그만 그만. 오케이. 스푼큐. 와, 진짜 조그마다. 와, 와, 진짜 나게. 비행기야, 진짜 좁아요. 지금 앞에 조종사 찬미가 탔습니다. 뭐다? 오, 소리 안 들려? 소리야? 키 이렇게 하지. 됐어요. 오! 저희는 지금 저는 벗어서 걸어놨어. 저희는 이제 끝나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맛집 가려고요. 아 힘들어. 뭔가 저는 운전을 안 해서 하늘이나 이런 거 보기 좋았고 운전한 동생은 운전하느라고 하늘을 못 봤대요. 근데 대신에 조금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한 10분 지나니까 좀 지루해진? 그리고 이게 끝날 때쯤 되니까 진짜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토할 수 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좀 평소에 울렁거림 많이 겪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조그마하니까 이게 조그만 엄청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 울렁거리더라고. 나 멀미 진짜 없거든. 재미에 대해서는 몇 점이었습니까?
저는 처음 타가지고 나도 듣지 못할 경험이었어. 10점 만점 중에 몇 점? 8점, 8점. 나는 6점. 정글 슈즈를 신고 와서 오래 걸립니다. 정글 슈즈. 저희는 지금 그 경비행기를 타면 여기 호텔까지 다시 데려다 주셔서 근처에 있는 데서 밥을 먹고, 원래 그 구독자님들이 추천해 주신 데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3시에 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기로 했고, 이제 근처에 있는 새우 맛집인가?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앞에 있는 티갤러리아 가서 어제 못 봤던 것들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뭔가 명품보다는 홍대가르송 이런 것들이 저렴한 것 같아요. 뭔가 저렴하기보다는 재고들이 많아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집에 왔습니다. 고구마 튀김이랑 스파게티. 저희는 바닷가재 파스타 하나랑 튀김 하나랑 맥주 세 개를 시켰어요. 왜냐면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을 건데 배가 부르면 또 저녁에 애매하게 배가 불러서 안 먹다가 밤에 배가 고파질 것 같아서 많은 양은 안 되고 내가 아까 분말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약하지만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맥이랑 맛이 보다 그렇지. 정맥보다 조금 더 에일 맛이 강해. 그래서 미국이 왜 식비가 빠르지? 어때 일단? 반말 아무 고구마예요. 아 고구마야? 스윗 고네일. 은비가 지금 저 은비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사요. 그죠? 은비님 똑같이 생겼죠? 네, 상술에 넘어간 것 같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샀어요. 근데 진짜 똑같이 생겨서 저희가 사라고 죽였어요. 오늘 의도치 않게 뭘 샀어요. 저희는 지금 괌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 이름 뭐였죠? GPO야. GPO에 왔어요. 괌 프리미엄 아울렛. 그래서 지금 찬미가 잠깐 화장실 가서 기다리는 동안 장난감 가게에 들어왔어요. 저 친구가 장난감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지금 타미에서 니트를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하나에 한 4만원, 5만원? 4만 5천원 정도에 샀고, 하나는 네이비,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로 기본으로 샀어요. 동생들이 아직 못 사서 열심히 사라고 저는 밖에 나와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인데요. 이 친구가 붉은 기가 없다고 찍어달라고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붉은 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첫날 찍은 거 있지. 저는 기성이고 얘는 건성인데 저도 붉은 기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진짜 없어요. 진짜 많이 사라졌어. 진짜 하얗지 않나요? 저도 하얀 편인데 흰색이 흰색. 너 진짜 없어졌지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로 15분이요? 이틀 3일 사랑의 절벽. 사랑의 절벽. 절벽인데 엄청. 와, 근데 여기 이런 거 없으면 지나가다가? 나 예전에 초등학교 뭐야? 6학년 때 금강산 갔을 때 이런 책상이었어. 아 진짜? 나도 금강산 갔네. 너도요? 초 어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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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맞아. 비슷해. 빵이나 왜 햄 있잖아. 네. 햄을 이렇게 손으로 잘게 부셔서 주면 잘 먹어요? 어, 다 물려요. 우와 색깔. 색깔 너무 예뻐. 너 사세 그거 덜었다 있잖아. 진짜 예쁘다. 여기 지금 되게 예쁜데 안 당겨요.
그죠? 너무 아쉽다. 진짜 이쁜데 이게 진짜 안 담겨. 그지? 높이나 이런 느낌이 안 담겨. 저희는 지금 남부 투어가 끝나고 호텔에 왔습니다. 이제 저희 물놀이 하러 나갈 것 같은데 좀 쉬려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한 1시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생각보다 더위에 많이 나가서 그런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여서 그런지 뭔가 친구들끼리 낯가릴 거 없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가이드 투어가 이렇게 다 함께 움직이는 게 많은데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과자는 읽어주실래요? 아, 초콜릿, 네. 잭스빅스라고 써있어요. 네. 이게 종류가 이거고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색깔별로 다른데 인터넷에 네. 이거 보라색 추천이 있어서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뜯어주세요. 네. 첵스 같은 거랑 이거 프레즐 이거. 프레즐 초코랑 먹어볼게요. 이런. 우유 사올 걸. 우유 사와서 이거 말아 먹으면 배 됐을 텐데. 맛있다. 코앤크랑 첵스랑 M&M이랑 초코 묻은 프레즐이랑 섞여 있어요. 이건 뭐지? 사고. 저는 신발 신고 들어와도 돼요. 은비야 여기 신발. 근데 이거 입을 안 입어도.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마사지를 그 9시에 한인분께서 하는 USA 마사지? USA 스파를 예약을 해서 거길 갈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를 한 다음에 지금 화장을 다 지우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개운해요. 선크림은 꼭 발랐습니다. 저희는 지금 델모니코라는 스테이크 집에 왔는데 여기는 무슨 호텔 1층에 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엄청 불친절을 하셔서 놀랐어요. 여기는 메뉴가 1인 스테이크가 한 $30? 근데 팁 포함이라서 팁이 안 든대요. 그리고 메뉴에 코카콜라가 없는데 코크는 $3면 주문할 수 있대요. 다들 참고하셔서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거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정도도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아, 김치 없나? 저희는 지금 마사지를 받았고
여기는 좀 과격한데, 시원한데 되게 과격해서 중간중간에 그 패대기 치는 게 있는데. 아, 별로요? 네, 조금 저기. 저희는 그래서 어땠습니까? 네. 좀 아팠는데. 네. 힘이 굉장히 세셔가지고 아팠죠? 네, 아, 좀 아팠는데 아팠던 순간이 되게 있어요. 뒤돌았을 때 패닉이 칠 때 난 여기 눌렀을 때 난 진짜 눌렀어. 난 여기 허리랑 여기 여기 허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나는 이걸 내가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저희 호텔에 있는 마사지 샵은 너무 270달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60달러라서 1시간 반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걸로 난 그럼 괜찮았는데? 여기는 지금 마사지숍 밑에 있는 ABC 마트인데 머리가 너무 끝이 건조한데 제가 헤어 에센스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1.99달러인가? 12달러에 이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금 바를 거고 이거 향이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도 파는지 찾아보려고요. 자, 여러분. 더러운 방에 나왔어. 자. 까맣게 탄 너를 위해 선물할게. 빨갛게 탄 너를 위해 선물할게. 나 이거 진짜 못 탄 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만. 그거 입지 말고 오늘 벗고자. 이거 어깨 봐봐. 어깨 대박. 여기 목디가 대박이야. 목디. 이분 거의 화상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진정되라고 바르라고요. 너를 위해 선물할게. 이 심장 부분에 아이언맨 표기가. 아이언맨 상징적인 표시가 아니 어떻게 동그랗게 뚫리면 거기 그대로 한타 아니냐고. 짜자자잔, 망고입니다. 남부투어 끝나고 들린 마트에서 산 건데 블루문 망고 맛은 처음이라서 세 개를 사서 병맥잔을 하려고 합니다. 네. 블루문 망고 우리나라엔 팔지 않습니다. 그 망고링고보다는 그 안 달아. 그 망고 향이 들어간 블루문 맛이에요. 하루 버리고 잤는데. 가라앉았나요? 네. 근데 탔다, 빨갛던 부분이. 근데 어지러워. 근데 좀 아직도 열이 있긴 한데 빨간 게 가라앉았어? 엄청 많이 가라앉았어. 이 아이언맨 그것도 좀 사라졌어요. 혼자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 친구가 저보다 혼자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왜 이렇게 빠르지? 이거 우리 하루 저도 진짜 붉은기에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맥도날드 먹으러 갈 거예요. 안 씻고 갈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알람 안 맞추고 자서 조식 안 먹었는데 마침 약간 조식 질릴 때라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골랐어. 저희는 맥도날드 가려다가 웬디스 버거가 여기 있길래 동생들이 아직 안 와봤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저는 와서 먹어봤었는데 맛있었거든요. 근데 웬디스 버거 맛없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도 한번 먹어봤고 공항에서도 먹어봤는데 밀크쉐이크도 맛있고 맛있어서 이번에 동생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이 두 디자이너들은 저게 너무 귀엽다고 지금 사진을 찍고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튼 여기 꽂아요. 이거 뭐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저거 이제 가볼게요. 전 2번 시켰는데요. 미안. 이게 다 똑같더라고. 이게 5번이야? 콜라. 콜라 두 번. 콜라만 먹어보자. 콜라. 그냥 아주 다르게 생겼어. 저희는 지금 스킨스쿠버를 끝내고 여기 썬더치킨에 여기다 떡볶이가 맛있다고 하길래 이것저것 먹으러 왔어요. 여기 먹고. 이렇게 치킨이 있고요. 치킨은 별로 안 땡겨. 라면도 있고.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음료수를 맛별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사서 먹어요. 탄산 있나요? 네, 탄산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러면. 이게 레모네이드랑 저 진저 뭐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 어디서? 여기 산들인가? 모르겠어. 맛있어. 맛있지? 약간 희석된 환타 맛일게요.
드디어 썬더치킨에 있는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치즈랑 대박. 떡볶이 시켜서 한 $25? 뭔가 적당. 집떡기. 어디야? 솔직히 맛있게 나온다. 실감 이런 거 잘 봐봐. And this one I'll get you information for after service in Korea. 한국이에요. 왜 이렇게 놀라지? 저희는 이제 마지막 밤이고요. 아까 샀던 이름이 뭐라고요? 번더버그? 분다버그. 저희는 그래서 내일 조식 먹고 바로 바다에서 좀 놀고 짐 정리 마치고 바로 한 1시간 반 정도 앞에 돌아다니다가 공항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바닷물 들어가서 세수 안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뾰루지 나서 팩도 많이 남았길래 팩 붙였어요.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먹다가 맛없어서 남긴 거고, 이거는 제가 산 패션후르츠, 이건 은비가 산 레모네이드, 이거는 찬미가 그렇게 아까부터 먹고 싶다던 피치 맛이에요. 양 진짜 많군요. 얼음이랑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후추꺼인가 봐. 캥거루 있어. 아까부터 제가 후추꺼가지고 세 번 말씀드렸어요. 아, 내가 알았죠? 나도 여기 아까 그 안경 써가지고 여기 엄청 눌렸나 봐. 팩 떼고 마지막 몸에 에센스까지 바르세요. 저분님 저도 이제 잘 준비를 끝냈고, 제가 7시에 일어난다 했는데 벌써 2시라서 제 생각엔 한 8시에서 9시에 일어나서 또 밥을 안 먹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느껴서요. 그럼 마지막 날이고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지금 원래 오늘 일어나서 수영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자가지고 체크아웃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막 씻고 이 호텔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왔어요. 그래서 팟타이랑 모닝글로리, 탕당, 뭐 그릴, 커리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앞에 티갤러리 한 번 더 다녀왔다가 공항으로 떠날 것 같아요. 밑에 브로콜리, 난 여기다 다시 놓을게요. 아? 브로콜리 것 같아. 옷. 아, 옷. 한 번 더. 멘트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일회용품은 드리는 맛이야. 일회용품을 드립시다. 저는 제일 싼 아메리카노 먹고 언니들 덕에 비싼 거 산 언니들 덕에 컬러링 북 받았습니다. 먹어보고 싶어도 더러워서 못 먹어보겠네. 한 입 달라고 못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버스에서 영화 보는 꿀팁. 케이스를 뺍니다. 아, 케이스가 있어야 되냐? 네, 케이스를 뺍니다. 네. 이런 선이 있죠 항상? 네. 버스는? 끼세요. 네. 저희 볼이에요. 귀엽죠? 네. 비밀번호도 유출됐어. 괜찮아요. 자 이러면 볼 수 있죠. 재밌게 보세요. 영화관. 버스 시네마.